결국 제가 나서서 발등에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뭘 원해요? 돈? 아님 이혼? 아니요. 아, 참.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런 걸 바라겠어요. 근데 애는 잘못 없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받았던 것 때문에 평생 주눅 들어 살았거든요. 아이고. 아무 죄 없는 제 애한텐 그런 기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키워달라는 건가? 친자로 올려주시고 규환 씨가 아빠로서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할 수 없죠. 소송 거는 수밖에. 소송? 못하겠다고 하시면 인지청구 소송하고 친자로 등록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규환 씨 어머님도 알게 되실 거고 그쪽 가족들도 알게 될 거고 동네방네 소문날 텐데 그럼 좀 골치 아프겠다. 뭐 생각을 많이 진짜 하네요. 안 손질해. 변호사님, 네. 저런 경우에 어떻게 소송 건다고 지금 하는데 네. 어떻게 소송이 되는 거예요? 아, 충분히 되죠. 혼외자나 혼외자 엄마가 이제 친부 상대로 해서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인지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로부터 네.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물론이죠. 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청구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는 상속도 받고 네. 친자식과 동일한 이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인지청구라는 게 그러니까 내 친자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이제 자연현상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고 꼭 법률에 의해서만 아버지라고 결정돼야지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청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흐르던 그때 어머님 설마 아유. 네 어머니 안 바쁘지? 나 지금 니네 회사 근처 카페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 제발. 네? 지금요? 어, 마침 카페에 있었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어머니? 누구? 후배예요. 회사 후배. 아, 아유, 몇 개월? 이제 9개월 다 돼요, 가요. 아들? 어떻게 아셨어요? 배 모양이 그러네. 나 아들 가졌을 때 딱 이랬거든. 정말요? 우와, 신기하다. 아유, 좋겠다. 우리 애들은 언제쯤 손주를 안겨주려나. 곧 보게 되실 거예요. 아, 이제 가봐. 나 어머니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아, 말씀들 나누세요. 또 봬요, 어머니. 네, 그래요. 더 무섭지?